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OCI고요. 네,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상 하단에 카카오톡 아이디 HLB2019 친구 추가 많이 해주시고, 오늘 OCI는 네,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시장이 그냥 뭐 냉정하게 광고는 끄겠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시가가 좀 떠서 시작했죠. 전날 미국 시장의 포지션이 좋았기 때문에 시가가 떠서 시작했는데, 이제 지수는 네, 플러스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뭔가 명확하게 이 추가 상승 구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OCI도 오늘 시가가 2.3% 떴거든요. 2.3% 떴는데 종가가 이제 보합이니까, 예, 전날 딱 종가 수준에 끝났으니까 오늘 뭐 그냥 마이너스 2% 정도 나왔다고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제 이 나오는 여기에 이제 그 주가 결과 수치랑 그다음에 장중에 보인 액션은 조금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마이너스 2% 정도의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오늘 양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수량만 넣고 보면은 막 그렇게 많은 수량이 나왔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고, 투신 매도 나왔고 연기금 매도 나왔고, 연기금이랑 투신에서 지금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두 곳에서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는 한은, 예, 빨간불로 전환이 되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좀 가시적인 반등 구간을 보이기에는 좀 힘이 들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외국인도 역시나 좀 매도가 나왔고, 이게 프로그램 매수는 오늘 8만 5천 주, 종가에 좀 많이 들어왔죠, 동시호가에. 예, 근데 프로그램 매수는 어떻게 보면 좀 꾸준하게 들어온 것 같다 싶지만, 창구를 통해서 아마 UBS 쪽의 매도 물량이랑 그다음에 뭐 신한. 근데 신한은 사실 매수에도 있기 때문에 신한은 플러스 뭐 2만 주 정도라고 제외를 하더라도, UBS는 오늘 뭐몇 주를 매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외국인 수치가 마이너스가 찍힌 거는 UBS 창구에 물량에 대한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론적으로 양매도가 좀 나왔고, 오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아랫꼬리가 좀 길게 달렸다는 거. 이거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오늘 이 주가 자체가 시가보다 밑에서 끝나긴 했습니다만, 하방으로 주가 쭉 밀고 내려갈 때, 예, 그때 바로 이제 또 반발 매수가 나오고,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위에서 이 전날 종가 부근까지 내려온 요거에 좀안 좋게 보일 수 있는. 왜냐면은 시가를 못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야보다는 밑으로 내려갔다가 끌어올려준 점, 그 다음에 가격을 유지한 점, 요 뒷구간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시간만 놓고 봐도 이 시가에서 내려온 거는 진짜 짧은 시간, 한 20분도 안 되는 시간만에 다 내려온 거고, 여기서 이제 다시 끌어올린 거는 오늘 좀장 전체적인 영향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랫꼬리가 달린 거는 좀, 얘가 지금 현재 구간 10만 5천원 정도는 좀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액션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10만 5천원 라인인데 이 구간을 지켜줘야 저점 지지가 될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처음 이제 시세가 나올 때 변동성이 나오기 시작했던 구간도 여기였거든요. 그 다음에 시가 띄우고 양매 스캔들 나오면서 상승 구간이 시작됐던 건데, 지금 자리를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 또 체크해 놓은 요 12만원, 10만원 요 구간 안에서 최대한 놀아줘야 됩니다. 오늘 같은 날 물론 일시적으로 이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뭐 지수는 플러스지만 어쨌든 간에 하방 압력이 좀 오후장에 많이 작용이 됐고, 뭔가 좀 미국장이 반등 나왔던 거를 시가에 거의 다 반영을 시켜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의 힘이 들어오기에는, 또 코스피는 오늘 하루 종일 외국인이 거의 매도를 유지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의 영향력은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 예, 그리고 뭐 하나솔루션이나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 오늘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장 전에, 그러니까 오전에 한번 상승 시도 있었고, 그다음에 장 막판에 한번 상승 시도했다가 바로 꼬꾸라졌거든요. 예, 그래서 뭐 종가는 어느 정도 높게 좀 유지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명절 전임을 감안해서 뭔가 너무나 좀 과한 액션을 주는 종목들, 오늘 두들겨 맞은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뭔가 피날레 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오후 시장에 이제 투매가 나오는, 그러니까 막 20%까지 올라갔다가 오후장에 보합까지 한 번에 내려오고, 이런 종목들이 많았고, 이 대부분 현금화하려는 심리가 강해집니다. 예, 연휴 전에는. 왜냐면은 내일 금요일에 시장 안 열리죠. 그다음에 월요일도 시장 안 열리죠. 근데 그 사이에 미국 시장은 세 번이나 열린단 말이죠.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 다음에 요즘 시장은 또 특히나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하루 걸러 하루도 정말 천차만별의 시장이 나타나는데, 이 3일간의 시장 동안 우리나라 시장은 대응을 즉각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마 상방으로 좀 끌어올려주는 데한 제약을 많이 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OCI는 사실 뭐 태양광 이야기를 드리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태양광의 어떠한 뭐 모멘텀이나 테마 이런 걸로 인해서 올라가는 종목들과는 지금 방향이 아예 정반대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OCI는 지금 어느 구간을 좀 최대한 지켜주려고 하는 건지, 그 다음에 기관의 매수가 어느 가격대부터 이 매수턴을 해줄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결국 OCI를 뭐 개인 매수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좀 굉장히 제약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크죠. 예, 2조 5천억입니다. 코스피 200 종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의 매수보다는 아까 제가 그 외국인 매수 이야기 드린 건 코스피 시장 전체 그냥 지수의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OCI의 경우에는 기관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권에 상승 만든 것도 다 기관 베이스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 기관 안에서도 연기금과 투신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분명히 어느 가격부터 들어오긴 할 거예요. 예, 왜냐면은 자기네들이 올라가면서 먹었던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처리했다라고 보여지진 않고, 지금 시장의 자금을 좀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태양광 종목이 뭐 10개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 OCI가 좀 먼저 탈락한 느낌이거든요. 예. 왜냐면은 내가 1000억으로 태양광을 사야 된다 하면은 100억씩 10개를 살 수 있겠지만, 너 이제부터 500억만 사 이러면은 그냥 100억씩 5개만 사고 나머지 애들은 팔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지금 OCI를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태양광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일단은 지금 태양광 섹터에서 약간은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점 확인하면서 기관 매수 언제 턴해주는지 요거 위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네이버에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가위 이벤트도 이번에 또 명절이지 않습니까? 예, 진행을 하고 있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 HRB2019 G시장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조금이나마 내가 뭐 힘을 얻거나 도움을 뭐 받아보시거나, 그게 뭐 무료추천 종목이든 혹은 뭐 무료체험 들어오셔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시장에 접근하는지 이런 거 한번 보고 싶다. 예, 편하게 매수매도 안 따라오셔도 되니까 오셔가지고 지켜만 보셔도 지금 시장에 좀 대응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RB2019 친구 추가 많이 해주세요. 명절, 연휴 이제 금, 토, 일, 월, 4일이죠. 연휴가 좀 뭐 짧긴 짧죠. 명절 연휴 치고는. 그래도 연휴 기간 동안 좀 좋은 시간 보내시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라면서 화요일날 이 시간에 또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